안녕하세요. 코메트 바이시클 함태식 대리입니다. 오랜만에 도싸에 들어가 봤습니다. 림브레이크와 디스크 브레이크, 여전히 열띤 토론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과연 이 논란이 끝나는 날이 올지 의문입니다. 그 논란에 한발 걸쳐볼래요? 저는 한때 림브레이크가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차츰 림브레이크를 달수 있는 프레임이 줄어들다가 결국에는 사라져버리더라고요. MTB 얘기입니다. 이제는 디스크 브레이크로 완전히 통일돼 버렸어요. 로드바이크에서도 그럴지는 사실 좀 의문입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목에 핏대 높이면서 싸울 일은 아니잖아요. 싸운다고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림브레이크가 좋은 사람은 림브레이크 쓰고 디스크 브레이크가 좋은 사람은 디스크 브레이크 쓰면 됩니다. 남이 뭘 좋아하고 뭘 타든 그걸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있나요? 공산주의도 아니고 말이죠. 하나로 통일되면 좋을 그런 부품들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 BB 같은 거. 그런데 브레이크는 아니거든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림브레이크도 그렇고 디스크 브레이크도 그렇고요. 림브레이크와 디스크 브레이크의 장단점. 그건 나중에 상황이 되면 얘기할게요. 지금 제가 강조하려는 건 림브레이크가 좋다, 디스크 브레이크가 좋다가 아니라 브레이크 선택이 철저히 개인적인 영역의 문제라는 겁니다. 잘 아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냥 골라서 쓰면 돼요.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문제는요? 누구는 림브레이크가 좋다 그러고, 누구는 디스크 브레이크가 좋다 그러고, 뭘 골라야 할지 잘 모르죠. 림브레이크를 샀다가 디스크 브레이크로 바꾸거나, 디스크 브레이크를 샀다가 림브레이크로 바꾸는 거. 이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프레임 구조가 달라요. 자전거를 통째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을 살지 결정하기 어려운 거죠. 이런 고민 때문에 림브레이크와 디스크 브레이크 사이에서 자전거 구입을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 코메트 바이시클이 조금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림브레이크 모델 단종. 이젠 디스크 브레이크의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사랑해주신 코메트 바이시클 완성차 중에서 림브레이크 모델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재고가 소진되면 더 이상 판매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홈페이지에 꽤 많은 제품의 품절 표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언제 다시 입고되는지 전화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아쉬우시겠지만 재입고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보다 먼저 림브레이크 모델을 단종시킨 회사도 있어요. 시대의 흐름은 확실히 디스크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코메트 바이시클 완성차를 구입하시려면 디스크 브레이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가격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판매 중인 로드 디스크 브레이크 자전거 중에서 가장 저렴한 모델이 트리곤 다크니스 SLD, 시마노 105 부품이랑 펄크럼 레이싱 900으로 구성됐는데요. 가격은 236만 원입니다. 최근에 저희 홈페이지에서 보신 림브레이크 완성차 가격을 생각하면 너무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금액들 앞에 뭐라고 써 있던가요? 예, 할인 판매가. 말 그대로 할인 판매가입니다. 카본 105 완성차를 100만 원대 초중반에 구입하신 분들은 좋으셨겠죠. 저희는 눈물을 머금고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진짜 울면서 팔았어요. 어쩔 수 없이. 그 가격이랑 비교하시면 저희 너무 어렵습니다. 할인 전 가격 봐주세요. 다크니스 S5도, 다크니스 제로도 다 200만 원 안팎입니다. 그런데 다크니스 SLD는 디스크 브레이크를 장착하고도 236만 원. 디스크 브레이크용 부품은 림브레이크 부품보다 가격대가 조금 높습니다. 프레임도 다르고 휠도 내구성이 더 좋은 걸 써야 되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가격이 비싸면 보통은 더 좋은 제품이죠. 저희 코메트 바이시클이 판매하는 로드 디스크 완성차는 다크니스 SLD 말고도 치넬리 벨트릭스 디스크, 치넬리 슈퍼스타 디스크, 트리곤 다크니스 에보, 트리곤 HC01DR 등의 다양한 제품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프레임이고요. 한 가지 프레임에도 여러 가지 부품 구성이 있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자전거가 너무 멀쩡해서 당장 자전거 구입 계획이 없더라도 어떤 프레임에 어떤 부품으로 구성할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생각한다면 지금은 디스크 브레이크를 선택할 때입니다. 고맙습니다.